여호수아서 21장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모든 일을 마쳤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다 넘겨주셨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 모든 것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줬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루어진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들이 각각 지파마다 기업으로 땅들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에게 자기의 성읍들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와 같은 각 지파마다 약속하신 땅을 지명하시고 정확하게 그 땅을 분배를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경을 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신 이유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이 땅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히브리서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이스라엘이 거기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에 이 땅을 그들이 얻고 안식하게 된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자, 3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자,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주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소유하게 하는데 그 약속대로 소유하게 하신 것은 그로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가 구별이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자 중에 60만 대군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해서. 자,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들은 순종함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 여호수아가 들어간 이 가나안 정복을 히브리 기자가 이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것은 온전한 안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여호수아에게 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다 이루신 거라면 다른 안식을 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자기네들이 약속받은 기업을 얻고 안식하고 거기서 이제 거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실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건립인데 이것이 그림자라고 말하면 참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참것은 바로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고 진정한 거룩함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 그렇다면 안식을 주는 주인이라는 얘기는 머리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머리는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 세우시고 아주 중요하게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규례와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고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율례와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모세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들을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고 안식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것 이제부터 그 안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된 것만을 우리가 보고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약속이 성취되었어도 요구되는 것은 여전히 있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 성취를 우리가 지금 봅니다. 그리고 하나도 그가 말씀하신 게 응하지 않은 것이 없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하신 말씀이 47절까지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 말하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은 이제 드디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죠. 자, 제사장 나라라는 이야기는 제사장은 바로 레위지파예요. 율법을 준행하는 레위지파예요. 그런데 레위지파에게 그들이 각각 자기가 받은 것에서 다 땅을 내어주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가 받은 땅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그 도피성이 전부 다 레위지파에게 주어집니다. 자, 왜 레위지파는 분명히 기업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땅이 나누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는데 열두 지파 에게 그것을 다 나눠준 후에 그 레위 지파에게 그 중에서 얼마를 띄어서 그들에게 성읍으로 주도록 했는데 그 성읍을 보니 전부가 목초지 아주 좋은 땅인 거예요. 좋은 땅을 레위 지파에게 다 주도록 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 레위 지파였는데 그런데 각 지파들이 그것을 내놓더라. 성읍을 내놨는데 목처지고 그 성읍들 중에 보니 여섯 성읍이 다 도피성이 그들의 것이더라는 거야. 레위지파가 소유한 것은 도피성이에요. 자, 레위지파의 직분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율법을 준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다. 그런데 이 레위지파는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느냐면 율법을 상징적으로 준다라는 것.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의 첫 번째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기업을 얻었어도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는 그 레위지파에게 어떤 만큼은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만큼 우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율법 앞에 노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찾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17절,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그 약속이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다고 믿죠. 그래서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 그 다음 말씀 우리 19절로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베푸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인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지만 이 율법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율법이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율법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약속하신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것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가둬요? 죄 아래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자기네들이 얻은 기업에서 땅을 주어야 하고 또 10의 일을 계속 드려야 하고 그래서 레위지파의 율법의 가르침을 늘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들에게 성전을 세우고 레위지파를 세우고 율법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는 이 모든 법을 주신 것은 항상 레위지파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땅의 얼마를 레위지파에게 주었다는 게 지파마다 레위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단코 율법을 떠날 수가 없는 삶, 그리고 율법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되는 멍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죄 아래 가두어진 거예요. 항상 그들 앞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말라기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에 그들이 혼돈이 오고 공고가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했던 이유는 죄를 짓까 봐, 죄 가운데 사망이 올까 봐. 근데 주님은 왜 그 400년이라는 기간을 두었느냐라는 거죠. 이 율법을 주실 때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준 것이고 이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해서 준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약속을 성취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가리켜 주고자 함인데 이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율법과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400년 종살이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이방 나라에게 놓여있게 됐고 결국은 언제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의 왕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언제나 이루어져서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으로 설 것인가? 이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기다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게 너무나도 도무지 왕으로 보일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하신 말씀, 너희들 왕을 보려고 왔다면 왕궁에 가라고 말합니다. 정말 초라하게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은 잘못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은 뭔가 굉장히 엄청난 것으로서 다가올 것을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여호수아만을 보면 육적으로 볼 때 그냥 정복하고 탁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정말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십자가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한 번에 이루시면서 율법이 아닌 바로 십자가를 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유대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방인도 위한 자라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한 분이시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유대인도 거룩하게 하고 이방인도 거룩하게 해서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거룩하다. 그래서 그 거룩함 속에 그 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레이지파에게 갖다 바치고 그들 받아야 되는 그거.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꼭 내 죄사함 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가지고 신부 앞에 나가서 하는 그런 거, 이거는 율법의 레이지파들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다 사하셨다. 이사야에서 43장 25절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나는 다시는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는 너희를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의로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의로워졌다는 얘기는 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부터 벗어나서 그 다음에 얻는 것이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뭐냐,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안식이냐,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안식이냐, 그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그 규례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 담을, 죄의 담을 헐어버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벽을 헐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그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이삭 하나만이 상속자예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니 이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자, 3장 우리
27절로부터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누굴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 예수. 우리 주 진정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영원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차별이 없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얻은 가나안 땅 내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업을 얻었습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이 없어요. 다만 먼저 믿었느냐 조금 나중에 믿었느냐 먼저 은혜 받았느냐 조금 나중에 받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먼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전하고 가리켜서 지키게 해서 그들도 똑같은 복을 받고 똑같은 상속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나도 구하면 내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업을 나한테 다 줬는데 레위지파에게 그 땅이 얼마를 줬는 그 도피성이 바로 그 레위지파의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레위지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도피성 그 도피성이 바로 내가 거하는 땅이고 나는 그 레위지파와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 도피성이 내가 거하는데 구약의 시대에는 그들은 절대로 레위지파에게 준 도피성에 거하는 자들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땅을 딱딱 구분해서 그건 레위지파에게만 속한 거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연합을 이룬 자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니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우린 제사장이 되니까 그 도피성이 누가 거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진 것이 내 거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피성이 되어진 수밖에 없는 건 그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은 죄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도피성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그들이 거기서 안식하게 된 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것이 완성된 안식이라면 다른 안식을 약속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샘플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전정한 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레위지파와 같은 성막에서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요 그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이 되어진 자다. 우리는 직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가슴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머리로 받지 마시고요. 그 기업을 내가 얻고 그 도피성을 내가 소유했는데 그들에게 얻은 땅은 모든 게 목처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목처지가 있으면
그 목처지는 늘 푸른 풀밭이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뭐가 된다고요? 지팡이. 지팡이의 의미가 모세의 지팡이.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단련받고 단련받은 지팡이. 그 지팡이가 순간에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던졌을 때 뱀이 됐지만 다시 잡으라 할 때 잡으니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모래를 치고 강을 치고 또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우리가 가진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직구할 수 있는 십자가를 열어주신 그 십자가 하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내가 붙잡은 능력의 지팡이인 거예요.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진 것이죠. 레이지파가 행한 이 모든 것 우리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끝까지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 전반부까지만 읽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 내가 아무리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의인으로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 영생과 영멸을 주시는 백보자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환난과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정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관영할 때에 내가 너희를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을 진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더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이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진멸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에스겔서 20장 12절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20절 말씀에도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였노라. 주님이 이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징. 무슨 표징?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표징이에요. 사도행전 7장 49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하늘도 아니고 이 땅. 하나님이 하늘의 머리시고 이 땅은 그의 발이니까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가
겨우 짓는다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겨우 짓고 빌딩으로 지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진정 과하기 원하시는 안식처는 어디예요? 우리 심령.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너희는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 내가 이걸 다 쫓아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곧 아, 내 심령을 말하는 거구나. 내 심령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요. 아모리 족속이 관영했던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했던 땅이요. 이 땅을 주님이 몰아내서 거룩하게 하는 땅이구나. 그리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싶은 집이다 이 말이죠. 얼마만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은 안식과 직결되어져요. 내 심령의 안식은 바로 거룩함을 의미하는데 내 심령이 얼마만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말은 곧 여러분이 그만큼 거룩해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뜻이에요. 진정한 안식의 주인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좌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내 안에 나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악한 마귀도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고 오직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자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옵소서. 어느 생각도 어느 마음도 그 한 구석도 세상에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함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내게서 나타내시옵소서. 이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함이니 나의 안에 심령의 거룩함을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 안에 오늘도 말씀을 보내시고 생명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도 바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함이니 나의 삶은 오직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불이 임하셨어요. 심령 안에 예수님의 성령임에서 정말 뜨거운 불임에서 정말 찬양이 그냥 넘쳐나고 기쁨이 그냥 넘쳐나고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옵소서. 눈 뜨면서 아침에 눈 뜨면서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시옵소서. 잠들면서 주의 오늘도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진군하는 것마다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할 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 주의 능력 안에서 내가 늘 쉼을 누리는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자유, 거룩, 안식 다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신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 두려워할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죽을 것 같다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주님이 나를 오늘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죽어도 난 천국 가니까. 남겨주시면 할렐루야. 일을 시키시기 원하시니까. 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은 바로 그 거룩한 이름을 나에게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예수님 오셔서 그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심포도주를 입에 대면서까지도 그것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룬 그 응하심은 곧 그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함이에요. 그분만이 하늘의 보좌요, 그분만이 땅에 발을 딛고 서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원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원수, 마귀의 어떤 계계도 능히 물리치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작은 것 하나가 와서 뭐 꼼틀 된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됐다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할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 사용하시고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할렐루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은 누림? 안식의 누림. 무슨 누림? 거룩의 누림. 내가 거룩할 수 없어요. 내가 안식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뭐가 거룩인지 이제 아시겠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 율법이 아니에요. 보이는 육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보이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보이는 교회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길 원하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시겠다. 얼마만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아니한 그 어떤 것도, 작은 것 하나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이 곧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 반드시 내게 응해진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는 의로운 삶을 산 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다. 아,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결국은 죽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해야만 난 들어갈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의 정복까지 이 모든 것을 마치는 일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그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저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이제 거룩하다 하셨으니, 주님 그 피를 힘입은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거룩함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더럽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날까지 전진했던 이스라엘처럼 전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기업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조금도 어떤 것에도 마귀의 어떠한 속임수에도 속아 넘어가는지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 어떤 괴계도 능히 물리치고 주 예수 이름을 승리함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그 거룩한 이름을, 그 구원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옵고 우리가 이 땅을 잘 승리하며 살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